국민들이라고요? 걔 대체 누군데요? 걔는 그냥 구슬면 믿고 말하면 듣고 시키면 하는 존재입니다. 선생님을 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접니다. 저분이 그분 맞죠? 우리 의원님은 맞죠? 번이나 당선시키고. 제가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었습니까? 자네 준비되었는가? 김우광이 되는 무엇보다 이 말이 너무 많아요. 5시 반하고 19분! 역시 우리 선생님이라니까. 대통령까지 저격을 해버리잖아.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. 아, 이기려고 덤벼버리면 지 부모 위패도 팔아먹을 양반이라. 아,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?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.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?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. 김형, 우리 민주주의 안 아낍니까?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. 그림자라고. 저에게 공천해 주십시오.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일하시지.